민중의 소리 이완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입니다. 어떤 네. 이야기 오늘 풀어주시겠습니까? 예,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오늘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현대 경제학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영국의 사회철학자 칼 포퍼의 관용의 딜레마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퍼는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영국 국적을 가진 철학자입니다. 아.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무지하게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기도 아이고. 하죠. 예. 예. 아마 20세기 철학 사상계에서는 칼 마르크스와 함께 제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일 겁니다. 아. 예, 경제학계 쪽에서는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네. 자기의 투자 기술을 포퍼한테 배웠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 수많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뭐 포퍼의 사상이 워낙 거대해서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다만 오늘은 포퍼가 정립한 관용의 딜레마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 포퍼는 자기 명저인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딜레마를 이야기합니다. 네. 민주주의의 딜레마, 자유의 딜레마, 관용의 딜레마, 요게 그 세 가지인데요. 아, 자유의 딜레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죠. 네. 어떤 권력에도 종속받지 않는 자유인, 이게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제일 중요한 축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이 과연 개인의 자유가 언제나 항상 무조건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면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막 두들겨 팬 다음에 이건 내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집니다. 이러면 힘센 사람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두들겨 맞는 사람들의 자유는 박탈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강자가 약자의 자유를 빼앗을 자유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자유는 결국 자유를 말살시켜버린다는 거고 요걸 포퍼는 자유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기업을 할 자유, 아,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기업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산업혁명 초창기에 나타났듯이 기업이 하루에 500원 일당 주고 노동자들을 17시간 동안 부려먹으면서 등에 채찍질하는 이 자유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지죠. 이것도 무제한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잡아먹는 현상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싫다고 사람들의 자유를 없애고 국가가 통제를 한다. 이것도 포퍼에게는 정답이 아닙니다. 국가가 통제를 하면 당연히 사람의 자유가 억제되니까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유가 진짜 중요한데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는 거죠. 포퍼가 이 한계를 어디까지로 보냐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자유, 요까지를 한계선으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 한계선이 무너지면 자유가 자유를 잡아먹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땅 투기로 재산을 불릴 자유를 허용하라. 이거 잘못된 말입니다. 네. 땅 투기로 재산을 불릴 자유를 허용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서 살 자유가 박탈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자유가 허용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주제인 관용의 딜레마도 이와 비슷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관용을 프랑스 말인 똘레랑스라고 많이 언급을 하죠. 네. 똘레랑스란 나와 다른 신념, 다른 종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똘레랑스에 매우 강한데 그 홍세화 선생께서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라는 책을 쓰면서 프랑스인들의 똘레랑스를 굉장히 강조해서 우리나라에 특히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똘레랑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네.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능력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파업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막 욕을 합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내가 지금 철도 노동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철도 노동자라면 나도 파업을 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철도 노동자들의 밥을 절대 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똘레랑스의 기본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않으면 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똘레랑스, 관용은 창조성을 높여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돼요. 이 실증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지리경제학의 거두로 불리는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경제학자가 특이한 연구를 하는데요. 미국의 49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이테크 산업이 발전한 도시들을 분류를 해냅니다. 연구를 보면 하이테크 산업이 제일 발달한 도시가 샌프란시스코로 나옵니다. 1등이고요. 네. 2등이 보스턴, 3위 시애틀, 4위 로스앤젤레스, 5위 워싱턴 DC, 6위 달라스, 7위 애틀랜타, 8위 피닉스, 9위 시카고, 10위 포틀랜드 이렇게 나와요. 상위권 도시들입니다. 이 하이테크 산업이 발달한. 네. 반면에 40위부터 49위. 여기는 하이테크 면에서 최하위권 도시들이죠. 구닥다리 도시들. 어떤 곳이냐. 버팔로, 오클라호마, 라스베이거스, 그랜드래피즈. 여기는 또 처음 들어본 곳인데 미시간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프라비던스, 여기는 로드아일랜드주 주도라고 검색에 나옵니다. 네. 네, 뉴오리온스, 루이스빌, 잭슨빌, 멤피스, 디트로이트 이런 도시들이 첨단 기술과 거리가 먼 구닥다리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교수가 이 49개 도시의 게이지수라는 걸 측정을 합니다. 그 도시의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를 측정해서 순위를 매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들이 첨단산업 상위를 달리는 도시와 거의 일치해요. 첨단산업 1위가 샌프란시스코인데 게이지수도 1위입니다. 첨단산업 3위 시애틀, 게이지수가 8위로 역시 톱10이죠. 첨단산업 4위 로스앤젤레스, 게이지수 2위입니다. 첨단산업 5위 워싱턴 DC, 게이지수 11위, 역시 상위권이고요. 첨단산업 6위 댈러스, 게이지수 9위. 첨단산업 7위 애틀랜타, 게이지수 7위. 첨단산업 8위 피닉스, 게이지수 15위. 이렇게 쭉 나와요. 더 놀라운 건 첨단산업과 거리가 먼 구닥다리 도시들이요. 게이지수도 무지하게 낮게 나옵니다. 40위 버팔로, 게이지수는 49위 꼴찌로 나와요. 첨단산업 41위 오클라호마, 게이지수 42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첨단산업 44위 그랜드래피즈, 게이지수 38위 역시 하위권입니다. 첨단산업 44위 프라비던스, 게이지수 32위 역시 하위권이죠. 첨단산업 46위 루이스빌, 게이지수 36위 하위권입니다. 첨단산업 48위 멤피스, 게이지수 41위입니다. 첨단산업 꼴찌 디트로이트, 게이지수도 역시 45위로 꼴찌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게이지수가 높을수록 동성애자들이 많이 살수록 도시가 첨단 기술로 무장을 하고 잘 산다는 건데 왜 그러냐? 동성애자들이 더 창의적이고 똑똑해서가 아니죠. 이거는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이 성정체성과 창의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플로리다 교수 분석입니다만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건 그 도시에 똘레랑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왜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에 많이 모여 살겠냐고요. 거기 사는 게 편하니까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동성애자들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똘레랑스가 넘치는 도시들일수록 경제적으로 훨씬 창조적이고 하이테크 기술을 잘 받아들입니다. 관용, 똘레랑스야말로 창조적 경제성을 매우 크게 높이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허용해 주는 게 좋은 건데 도대체 이 허용의 한계가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아까 자유의 딜레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허용하면 거꾸로 자유가 소멸되죠. 강자가 약자의 자유를 박탈할 자유까지 허용이 되니까요. 포포가 말하는 관용의 딜레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제한적으로 관용을 허용하면 관용은 결국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제한적인 관용은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관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꼴통들까지도 관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인종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다 관용하겠어 라고 주장을 하면 나치즘 같은 생각도 관용을 해야 됩니다. 백인이 아니면 다 죽여버려 이 사상도 관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관용하면 나치즘은 상대를 전혀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똘레랑스는 아예 사라지고 유대인 흑인은 다 죽여버리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용이 오히려 소멸이 되죠. 그러니까 포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 제약 없는 관용은 반드시 관용의 소멸을 불러온다. 우리가 관용을 위협하는 자들에게까지 무제한의 관용을 베푼다면 그리고 우리가 불관용의 습격으로부터 관용적인 사회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회와 관용정신 그 자체가 함께 파괴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용의 이름으로 불관용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를 천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자유의 딜레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가 중요한데 자유를 제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타인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그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똑같은 논리인데요. 똘레랑스를 발휘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인해줘야 되는데 언제 이 똘레랑스를 베풀어서는 안 되냐? 그들이 상대를 관용하지 않을 때 이런 자들은 절대 관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똘레랑스가 상대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절대로 똘레랑스를 해서는 안 될 때는 상대의 입장에 서보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아. 예, 이게 되면 관용이 결국 관용을 없애는 관용의 딜레마, 지옥 같은 곳에 빠지게 되거든요. 예,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0월 9일 광화문에서 열린 그 가스통들 집회에 관해서 네. 더 팩트라는 언론이 동영상을 보도를 했던데요. 제목이 광화문 한글날 행사장사 난동 부린 태극기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 보면 이제 가스통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네. 그날 광화문 광장에서 573돌 한글날 행사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한글날 행사에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험 행사한다고 많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가스통들이 한글날 기념행사장에 난입을 해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지금 한글날이 중요하냐? 나라가 이 꼴인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집회를 망치려고 문재인 정부가 행사를 준비한 거 아니냐?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한 참석자가 태극기로 천막을 막 치면서 행사 관계자들을 위협을 했다는 거고요. 다른 참석자들이 한글날이 뭐가 중요해? 자유가 중요하지? 이랬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똘레랑스가 매우 높은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가스통들의 집회가 저는 좀 웃기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뭐 저것들 다 죽여야 돼, 없애야 돼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같은 범법 행위가 아니면 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말을 했다고 잡아가둬야 한다는 생각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똘레랑스가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똘레랑스가 허용되지 않는 한계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한계치가 어디냐? 남이 집회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집회. 이런 집회에는 똘레랑스를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허용을 하면 타인의 집회의 권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똘레랑스가 똘레랑스를 잡아먹는 관용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스통들이 뭔 짓을 해도 그냥 비웃고 넘어가는데 남이 집회하는 모임하는 곳에 들어와서 한글날이 뭐가 중요해? 자유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그 집회를 방해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똘레랑스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면 한글날을 기념할 자유도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남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관용하지 않는 자들을 관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포포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야 자유와 관용이 지켜집니다. 우리나라의 톨레랑스라는 개념을 널리 전파한 홍세아 선생께서 쓰신 책 센우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라는 책 끝부분에 네. 홍세아 선생이 프랑스 시인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광신주의자들의 열성이 수치스러운 것이라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열성을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 아. 신중해야 하지만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게 볼테르의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에 미쳐서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남의 집회의 권리마저 침해하는 저 광신도들의 반관용성은 진짜 수치스러운 거죠. 그 열성은 대한민국의 수치예요. 네. 그런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만 있으면 그건 더 큰 수치라는 겁니다. 볼테르 말은요. 우리는 광신도들의 반관용성을 막기 위해서 그걸 제압을 해야 돼요. 제압하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겁니다. 광신도들이 미쳐 날뛰는데 그걸 용인하면 이 사회에서 톨레랑스는 영원히 사라지죠. 그 자들의 광기가 수치스러운 것만큼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볼테르의 말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칼 포퍼의 관용의 딜레마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